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예, 도움 많이 되셨죠? 예, 되셨고 이제 일단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출 문제집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하고 있다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투자론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예 금융론의 두 문제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금융론은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융론. 그래서 금융론을 금융론은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이해가 하시는 게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아보시죠. 자,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끝나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환하는 금액하고 대출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넘겨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그 페이지 338로 가세요. 338로 가시면 거기 주택담보대출 예산 풀어봤죠? 찾았습니까? 요거 풀고 제가 또 기출문제 하나 풀 거거든요. 그렇죠? 푸는데 자 주택담보예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아니면 DTI입니다. DTI 순당당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해드리면서 가는데 일단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갑니다. LTV는 A를 V로 나누고 DTI는 D를 I로 나눠서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해요. 적은 금액. 자 그렇게 되면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요 문제 오타 났다 그랬죠? 뭐가 오타 났죠? 40%가 아니라 5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형광펜을 딱 칠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 가치가 3억이죠. 주택 시장 가치 3억 있어요? 거기다 이제 형광펜을 칠하고 LTV 찾으세요. LTV가 몇 퍼센트죠? 60%. 그럼 여기에 대출액이 나와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억 8천이 나오죠. 1억 8천. 근데 얘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구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DTI가 몇 퍼센트예요? 이게 50이죠? 5타 났죠? 거기다가 연소득이. 연소득이 5천인가요? 5천원, 5천만원. 그러면 5,25니까 반이잖아요. 그럼 2,500이죠? 그럼 2,500이 나오면 자, 요 원리금에다가 빨리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저당 상수.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저당 상수는 저상은 제가 10%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럼 0.1이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다? 2억 5천이 되겠죠. 그럼 2억 5천하고 그 1억 8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1억 8천을 빌려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자금 대출이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출 문제가 만약에 얘가 사업자금의 대출에 이자가 나가요. 그럼 그냥 얘 좀 덜 빌려. 이게 만약에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따 보세요.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2,500에서 1,500 까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럼 1억 밖에 대출 안 해줘요. 그럼 여기 있으면 제한이 되는데 이 저자가 이걸 안 냈더라고요. 그죠? 다행이에요. 그죠? 이 없은 게. 그럼 이거는 이제 1억 8천인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346페이지 가보자. 또 나왔는데 346에 하시면 346페이지에 9번 문제 있나요? 자, 이건 옆에 봐봐. 7억의 담보대출이 기존 대출이 있어요. 얼마가 있다? 자, 지금 이 346페이지 가시면 9번 보이나요?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7천만 원이죠. 그런가요? 자, 한번 올라와 보세요. 아까 1억 8천하고 2억 5천 중에서 1억 8천 땡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까야 되냐면 7천을 까야 돼요. 1억 1000이 되는 거죠. 그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맞히셔야 돼요.
아까 문제랑 똑같죠. 근데 얼마를 빼줘야 됐죠? 7천만 원을 빼주는 게 관건이었죠. 그죠? 그럼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시장가치 5억 있죠? 5억에다가 LTV 50% 있죠? 그럼 반이잖아요. 그럼 2억 5천 빌려주겠죠. 그 다음에 LTV를 그 40%를 다른 색깔로 칠하세요. 40%하고 그 다음에 연소득도 똑같은 색깔로 칠해서 6424 2400이죠. 2400이 원리금이죠.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0.1로 나눠줬죠. 그럼 얼마가 됐나요? 2억 4천. 그럼 2억 5천하고 2억 4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얼마 빌려주겠어요? 2억 4천 빌려주죠. 그런가요?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그럼 얼마? 1억 7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근데 그냥요, 기존 대출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냥요, 작은 거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당당 아시잖아요? 그 순당당은 339로 가시면, 또 339로 가시면은 이제,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339로 가보세요. 339. 자, 가시면 339 가셔서 지금 여러분들 상가예요. 뭐라고? 그럼 상가는 LTV가도 있지만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저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로 와보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거든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LTV부터 구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시장가격이 5억이죠. 청간펜. 그 다음에 LTV가 60%죠. 0.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대출해 주는 거예요? 3억이죠.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부채 감당률을 구해야겠죠. 그죠?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1억. 부채 감당률이 몇죠? 2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1억에서 2를 나누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원리금이 5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5천만 원에다가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부동산 상수. 그럼 대출액이 나오죠, 그죠? 부동산 상수.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저당 상수가 몇 점 몇이죠? 그럼 5천에다가 나누기 0.2로 나눠보세요. 그럼 2억 5천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2억 5천. 근데 자, 그러면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있어요? 1억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1억이 있으니까 얼마? 1억? 5천이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저번에 제가 순당당 아시죠? 자, 따라서 순당당. 자, 이건 뭐냐면 순당당이라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들 얘를 얘를 나누고 다시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따라서 순당당.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순당당. 그럼 대출액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얘로 나누고 또 얘를 나누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되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잖아. 그래서 순당당의 순이 순영업수익이 1억이죠. 그럼 그냥 1을 치세요. 1을 치고 부채 감당률과 저당 상수는 바꿔도 돼요. 왜냐면 나누는 건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럼 2로 나누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1 치고 2 나누고 아까 몇 점 몇으로 나눴죠? 0.2로 나눴죠. 나눠보세요. 1 나누기 2 나누기 0.2. 2.5가 나오나요? 2.5라는 거는 2억 5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대출돼 있죠? 1억. 그럼 1.5억이니까 1억 5천이 대출되겠죠. 이해 갔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저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냥 얘가 또 나눠요. 그럼 순소득을 부채감당률 나누고 저당상환수준 나누는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강사가 할 수 있지 없는 도대체 못하는 거죠. 그냥 이 야매식이 있어. 무슨 당당? 그걸 아예 안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소득에다가 부채감당률 나누고 저당상수 나누시면 대출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당은 부채감당률이 먼저 나와도 되고 저당상수가 먼저 나와도 돼요. 어차피 나누는 거니까. 이해 갔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아가 같더니 어머 언니 순당당이 뭐야? 몰라 시장 순당당이었는데 그냥 그냥 나눠야 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8억 8천을 8.8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을 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어차피 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순당당. 순소득이 얼마예요? 1억. 부채감당률이 2. 저당상수가. 그러면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나누는 거를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억 5천일 대출이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문제도 제껴야 됩니까? 안 제껴야 되죠. 근데 제가 순당당을 가리키기 전에는 제껴였어요. 왜? 어려우니까. 맞습니까? 근데 순당당을 알고서는 제끼지 않는 문제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강사들이 강의를 해요. 잘 보세요. 순소득을 부채감당률을 나누는 건 아시겠나요? 저당상수 나누면 아시겠나요? 이렇게 강의하고 끝나요. 안녕히 계세요. 집에 가잖아요. 생각날까요? 나긴 개뿔이 납니까? 난 5일을 강의해요. 저 머릿속에서는 계속 인식이 남아있죠. 넌 자다가도 인식을 알아요. 근데 알아요? 알기 개뿔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무슨 당당? 순당당.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순당당 문제다. 무슨 당당? 순당당. 아, 그럼 알았다. 순소득이 어딨지? 아, 1억이다. 부채감당률이 2다. 저당수가 0점이다. 야, 2.5억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매를 가리키기 전에는 포기했던 문제였어요. 아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이 포기하는 게 거의 그 지금 봐도 거의 수강생이 한 3, 40%의 포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죠? 물론 제가 야매하기 전에 이론을 가르쳤지만 집에 가시면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강사가 밑에 식을 보세요. 따라서 아, 머리 아파. LTV는 알아요. 근데 부채감당률은 그렇게 해도 처음에 책을 받으셔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푸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순당당이 그냥이야 나와줘야 돼. 그렇죠. 순당당이 나와서 순 나누기 부채감당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들어갈게요. 재밌는 거는 나만 재밌을지 몰라도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재밌어? 울어 나와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문제인데 아 이게 어려워요. 자 마지막 제가 터뜨리는 거는 3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원금 균등이라는 게 있나요? 자 물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계산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습니다. 근데 원리금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으로만 잡아가세요. 그래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원금 균등은 잘 나오세요. 원금 균등은 그냥이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얘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들어보세요. 천만 원이 융자액이고 자 그럼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얘는 원금이 일정하죠. 그냥이요. 이자도 내야 돼요. 처음엔 상환이 안 됐죠.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가 많죠.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줄어들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융자액이 천만 원이고, 자, 기간이
10년이고요.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10년이고 연 10% 이자로 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씩 상환이 되겠죠. 그럼 100만원씩 상환돼서 처음에 100만원인데 처음에 이자가 안 냈죠. 그럼 1000만원 10%니까 100이 되죠. 처음에 200이 되겠죠. 원리금이. 원금입니다. 이자입니다. 자, 이제 상환되면서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죠.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면 얼마예요? 900. 10%니까 90만원이 되죠. 190이 돼요. 자, 놀라운 사실은 그냥입니까? 10만원씩 빠집니까? 18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얘가 9회차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몇 회차?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갈게요. 넘겨보세요. 자,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가시면 자, 지금 8번 문제 하나 있죠? 345에 8번 문제 있어요? 345 찾았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연습장을 꺼내시고 한번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야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난이도 있어요? 이 푸는 문제가 이유가 있어요. 가볼게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죠. 은행이 대출조건 다한 것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예요. 얘기해보세요. 13회차는 이자만 구하라 그랬죠. 고정금리고 연 5%죠. 20년인가요? 원금균등인가요? 그냥 이거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되죠. 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나 봐봐. 인상 쓰면 지금 얼마 대출 받았어? 몇 년 상환이야? 매년 얼마씩이야? 금액이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원금 균등을 낸 거예요. 그럼 2,500만 원서부터 8회차까지 똑같죠? 그럼 9회차가 나오면 따라서 8회차까지 끈 차. 그럼 2,500만 원 8번 갚은 거죠. 대답해 보세요. 아, 두둑이 말고 날 봐. 그럼 2억이 나와요. 얼마 나와? 자,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이 정식이죠? 그럼 5억에서 얼마 빼? 2억을 빼요. 그럼 남아있는 건 3억이 남죠. 자, 얘네들은요, 5%를 잘 내요. 자, 5%는, 따보세요. 10%의 반이다. 3억의 10%는 3천이죠. 3천의 반띵은 1,500이 되는 거죠. 그럼 2,500과 1,500을 합치면 원리금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13회 때가 나오면 몇 회차까지 끊으세요? 그럼 2,500만 원을 12번 곱합니다. 그러면 3억이 상환이 돼요. 얼마가 상환된다? 그럼 5억에서 3억을 뺐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억이 5%는 10%의 반이죠. 2억이 10%는 2천. 반은 1000. 그러면 9회차의 원리금은 4천. 13회 때 이자는 1000만 원이 되니 1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제가 이걸 푸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13회차까지 낼까요? 원금 균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강의하는 항상 애들이 지금 1회차서부터 9회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구하는 또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더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자 그냥이야 금액이 같아요. 자 9회차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몇 회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그럼 2,500에 8번 곱하잖아요. 그러면 2억이 상환됐잖아요. 아 가자. 얼마 상환됐어? 2억. 거기서 2억 빼면 3억. 2,500원 원금 알았잖아요. 이자 말하면 되네요. 3억의 5%는 1,500이 되는 거죠. 합치면 4천이 처음에 원리금이 되는 거죠. 9회차에. 아따 죽겠다 지금. 알겠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금융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아예 정해졌어요. 얘는 지금 예전에는 처음에 첫 번째 나왔을 때는 1회차, 2회차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9회차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8회차까지 끊어라 했어. 왜? 원금 균등이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구할 수가 있나요?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 이해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그죠? 어, 맞아요? 어, 다시 할게. 분위기 안 좋아. 얼마 대출 받았어? 몇 년이야? 얼마씩이야? 원금은 알겠지? 네. 원금 그랬잖아 이게. 말도 안 해 이제. 이자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그냥이야 남아있는 금액이야. 왜? 원금이 균등하니까 남아있는 금액도 빠르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2,500이 몇 번? 8번이에요. 그러면 2억이 상환됐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3억이 5%니까 1,500이 이자가 되겠죠. 바로 튀어나옵니다. 맞습니까? 몇 회까지 끊으셔야 돼요? 12회까지 끊으셔야 되죠. 맞나요? 자, 곱하면 얼마? 3억. 얼마 남아요? 2억이 5%는 1000만 원이 되니까 13회 때 이자는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찾았습니까?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8번 문제가 이제 원금 균등의 완전히 FM이 될 거예요. 맞나요? 어, 2 이상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낸 게 마지노선이 2회차까지 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이야 9회차, 13회차야. 왜 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원금 균등이니까 가능해요. 원리금 균등은 못 가능하거든요. 원리금 균등도 야매가 있긴 해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거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아이고, 원리금 야매를 다중에 가셔야 돼요. 원리금 가면 머리 쥐나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거 갑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무슨 균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니, 이, 정확하게 이게 원금 균등 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뭐가 균등하니까? 그러면 그, 자, 갈게. 칠판 봐. 9회차는 몇 회차까지 끊어? 8회차. 8번 곱하면 되고, 13회는 10회차 끊어서 그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거 연습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월해져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원금 균등 상환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세요. 도움 되셨어요? 아까는 불안했죠? 지금 불안해요? 아, 뭐 불안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도. 왜냐면 뭐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14, 15의 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8번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제 얘가 시험 문제 아예 FM으로 얘가 완전히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그냥이야 앞에 걸 끊으면 돼. 근데 지금 봐봐. 8회차와 12회차 끊은 건 그냥입니까?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딱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요. 자, 객관식은요. 그냥입니까? 딱 떨어져야 됩니까? 딱 떨어져야지 이 금액이 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서 얘네들이 8회차를, 8회차에서 끊는 게 낫겠다. 왜? 얼마가 나오니까. 13회 끊는 것 같아. 왜? 3억이 나오니까. 이러면서 역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아까 불안하더니 좀 굉장히 환해졌어. 그래서 이게 아주 좋아요.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야매가 있어요. 야매도 기초야매와 심화야매가 있어요. 심야가 아니라 심화야매. 심화. 심야가 아니라. 심화. 심화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강의거든요. 원리금 균등인데 이거 말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강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1차 강사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음 주 또 뭘 할까 막 이렇게 그래서 알았어요. 무슨 균등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금. 왜냐면 미리 전에서 끊어갖고 끊고 이자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죠? 걔도 1차 강사인데 무식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끊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드릴게요. 앞에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목차로 가시면은 목차로 가시면 총론이라는 데가 있죠? 총론이 있고 경제론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장론 파트가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와 보세요. 경제론, 총론, 시장, 경제론, 시장론.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4주에 거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염비 아까 전보같이 차 안에서 땡기는 게 있죠? 다음 주 나가요. 나가고 다 나가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뭐 내일 이론도 나가고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계산문제 괜찮았어요? 전도 좀 하세요. 하시고 집에 가서 또 연습 좀 하시고 아 이게 원금 균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로 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